자, 이어서 여러분 교재 125페이지 높임법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우리 국어의 높임법에는 3원 체계가 있습니다. 주체 높임, 상대 높임, 객체 높임. 이렇게 해서 그게 3원 체계가 있는데, 자, 그것은 다음과 같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죠. 자, 공모시험에서 이제 가끔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높임법의 문제입니다. 현행 국어에 있어서 높임법은 3원 체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우리가 주체 높임법. 자, 주체 높임법에 있어서 물론 3원 체계 하면 저 주체 높임, 상대 높임, 객체 높임. 다 하나 써놓을까요? 이렇게 주체 높임이 있다. 그다음에 상대 높임법이 있다. 그다음에 객체 높임법이다. 일반적으로 주체 높임에 있어서의 형성 방법은 뭐냐? 자, 주체 높임 형성 방법은 주로 선언말 어미를 통해 이루어진다. 자, 그렇다면 주체 높임의 대상은 누구냐? 항상 대상은 그 높임법의 앞에 있는 내용이 대상이라는 것. 이때의 주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주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선언말이 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하나는 어휘를 통해서도 이루어져요. 시만 들어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더러운 어휘가 나올 때도 있는데, 그 어휘와 관련돼서는 밥에 대해서 뭐라는 말을 쓰죠? 우리가 진지라는 말, 나히데이에서는 연세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술에 대해서 약주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 집에 대해서 대기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러는 또한 우리가 또 무엇을 통해서 형성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조사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높임 주격 조사. 높임, 예전에 뭐 조사, 높임 주격뿐만 아니라 그냥 대체적으로 깨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높임 주격 조사 깨서를 통해서도 역시 주체 높임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종류가 또 있을 수 있는데요. 주체 높임법의 종류는 주체 직접 높임이고, 주체 간접 높임이 있다는 점. 주체 직접 높임과 주체 간접 높임으로 정할 수 있다. 주체 직접 높임은 주로 이제 우리가 주체를 직접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뭐 여러분들 교재에도 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머니 또는 어머니께서 오신다. 자, 어머니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겠죠? 깨서나 또 시를 통해서 주체 높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들수 있는 것 중에서 다음 같은 것을 표현을 들을 수 있죠? 어머니 또는 어머니께서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그 언어 예절상에서는 꼭 깨서를 쓰지 않더라도 이런 어머니가 어머니께서, 요즘은 그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가 상당히 돈독한 친구적인 관계, 또 친밀성 뭐 이런 것들이 좀 강조되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많이 허용을 하는 부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깨서가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뒤에 시가 나온다고 해서 앞에가 꼭 깨서가 나온다는 그런 것은 없지만, 일단 가장 높을 게 우리 높임을 가지려고 할 때는 주로 이제 깨서 시 쓴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또는 어머니께서 진지를 갖다가 우리가 잡수신다. 진지를 잡수시다. 물론 잡수시다를 통해서도 높였지만, 진지라고 하는 것, 밥을 잡수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또한 높임법에 어긋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주체 간접 높임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와 관련된 것을 높임으로써 주체와 관련된 것을 높임으로써 주체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주체 간접 높임법이다. 그래서 주체와 관련된 것을 높임으로써 주체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주체와 관련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의 주체에 관련된 것이요. 주체가 소유한 것, 또는 주체와 관련돼서 그런 신체의 일부, 주체와 관련돼서 신체의 일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주체와 관련돼서 나타날 수 있는 것 다르다. 주체, 간접, 높임과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소유한 것이랄지 신체의 일부. 자, 하나의 예를 들었다면 간단하겠죠. 여러분들 교재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자, 아버지는 외투가 무거우시다. 물론 소유물 또는 자주 이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죠. 외투가 무거우시다. 자, 외투가 무거우시다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겁다의 주체는 뭐죠? 외투죠. 외투는 누구의 소유물입니까? 아버지의 소유물이죠. 이와 같은 것을 주체 간접 높임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아버지는 귀가 밝으시다. 아버지는 귀가 밝으시다 라고 할 때 이때의 시와 관련해서 박다. 박다의 주체는 귀. 귀에는 누구의 귀? 아버지의 귀. 그래서 이 아버지를 높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죠. 이렇게 주체와 관련된 것을 높임으로써 주체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주체 간접 높임법. 이렇게 해서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 구별을 주셔야 되고, 여기서 하나 참고로서 생각해 둔다면 우리가 계시다는 것, 다음에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둬야 되거든요. 계시다는 주체 직접에 사용됩니다. 주의 직접 높임에 사용되고, 있으시다는 주체 간접 높임에 사용된다는 점, 이것도 역시 우리 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둔다면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자, 다음 같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구분해 준다면 아버지는 집에 계시다. 아버지는 집에 계시다 하지 말고 학교에 계시다 합시다. 아버지는 학교에 계시다. 학교라고 해볼까요? 아버지는 학교에 계시다. 자, 이거하고 아버지는 학교에 있으시다 이렇게 했을 때의 의미적인 구분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는 학교에 계시다가 있고요, 아버지는 학교에 있으시다가 있습니다. 자, 위에 문장과 아래 문장의 차이점은 뭘까? 일단 묻는 내용에 따라서 답이 틀립니다. 아버지는 학교에 계시다 할 때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냐? 예, 아버지는 학교에 계십니다. 응?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어쩐 일로? 예, 운동하러 가셨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아버지에 있어서의 위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계시다를 쓰죠. 반면 아버지는 학교에 있으시다 할 때 아버지는 무슨 일 하시니? 예, 아버지는 학교에 있으십니까? 아니, 학교에서 무슨 일 하시는데? 예, 학생들을 가르치십니다. 아, 그래? 따라서 이때 있으시다는 주체 간접 형태로서 아버지와 관련된 것을 높이거든요. 따라서 학교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학교 속에서의 아버지의 역할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체 직접, 주체 간접이 있다는 점. 따라서 가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선생님은 따님이 계시다, 있으시다? 있으시다.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계신다, 있으신다? 있으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있으시다와 계시다. 있으시다는 간접에, 계시다는 주체, 직접에 쓴다는 사실. 따라서 주체 높임법은 주체를 높이는 것으로서 형성 방법은 무엇을 통해서? 선음을 함이 시를 통해서 또는 어휘를 통해서 또는 조사를 통해서 높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체 높임은 높임의 대상이 누구라는 점? 주체라는 점.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가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내용이 이쪽에다가 판서를 통해서 살펴본다면 상대 높임법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대 높임법이라는 것은 높임의 대상이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상대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상대가 됩니다. 상대는 누구냐? 듣는 사람이니까 청자 정도 되겠죠. 청자 중심의 높임법을 우리 상대 높임법이다. 오늘날 우리 현대 국어에서 가장 발달된 높임법이면 바로 상대 높임법. 상대 높임법은 누구 중심? 청자 중심의 높임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어는 청자 중심의 높임법이 발달됐다. 청자 중심의 높임법이 발달됐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대 높임과 관련돼서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청자 중심의 높임법, 상대 높임에 대해서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것들과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죠. 형성 방법은 어떻게 될까? 상대 높임법에 있어서의 형성 방법. 자, 상대 높임법의 형성 방법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이거는
대부분 종결 어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 종결 어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여기에 따라서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정리되어 있죠. 교재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격시체가 있고 다음에 비격시체, 이렇게 해서 격시체와 비격시체를 나눌 수 있다. 격시체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합쇼체, 합쇼체가 있다든가, 그 다음에 하오체가 있다든가, 그 다음에 하계체가 있다든가, 그 다음에 해라체가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격시체는 크게 네 가지 형태, 합쇼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로 나눌 수 있다. 합쇼체를 달리 하십시오체, 하십시오체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을 아주 높임, 아주 높입니다. 하우체는 뭐다 나지? 예사 높입니다. 예사 높입니다. 하계체는 예사 낮춤입니다. 예사 낮춤과 관련되어 있고요. 해라차는 아주 낮춤, 아주 낮춤과 관련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격시체는 합쇼체, 하우체, 하계체, 그 다음 뭐가 있다는 점? 해라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 좀 해두면 되겠고요. 비격시체와 관련돼서는 그게 두 가지로 나올 수 있다. 해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와 관련돼서는 해요체가 있다. 그래서 해체, 해요체 관련돼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해체와 관련돼서는 이게 두루낮춤이라고 그러거든요. 두루낮춤, 두루낮춤 형태고요. 해요체 같은 경우는 두루높임 형태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통 이렇게 해서 격시체와 비격시체로 나누는데, 이때 격시체와 관련돼서 합쇼체는 어떤 어미를 통해서 주로 높이느냐 보면, 주로 십시오, 십시오를 할지 아니면 우리가 뭐뭐 씁니다 이런 어미를 통해서 주로 합쇼체 형태를 만든다는 점이고요. 하우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 예사 높임으로써 주로 시오, 시오를 할지 오, 이런 것들, 또는 우리가 뭐뭐 하구려, 구려랄지 뭐뭐 하소라는 것을 통해서 하우체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하계체와 관련돼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뭐 하계, 뭐뭐 하네, 뭐뭐 하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개내나, 개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계체가 형성되고요. 해라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라, 아라 있죠? 아라나 어라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일종의 해라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나 어라 형태가 해라체라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참고로 보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라체가 있다면, 하라체 같은 경우는 대체로 매개몸 을을 넣어서 라를 붙이거나 아니면 라만 붙이면 이게 하라체가 됩니다. 하라체. 그래서 우리 과거에 그런 문형이었던 것과 관련돼서 이 얘기한 적이 있었을 텐데, 여기다 참고로 하나 알고 갈 것이 있다면, 명령형 가운데, 명령형 가운데 그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죠. 여기에 직접 명령형, 직접 명령형이 있고 간접 명령형이 있을 때, 이때 직접 명령형, 간접 명령이 있을 때, 직접 명령은, 직접 명령형은 용언의 어간에, 용언의 어간에 무엇을 쓴 거요? 알아, 그렇죠? 알아나 어라를 써서 직접 명령형이 되고, 간접 명령형은, 간접 명령형은 용언의 어간에다가 뭘 넣는 거예요? 받침이 있을 때는 매개모 을을 넣고 거기다 라만 붙이면 된다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 먹다가 있다. 이것의 먹다의 직접 명령형은 뭐가 됩니까? 그렇죠. 먹어라 되고, 간접 명령면은 먹으라가 된다. 자, 이거에 대해서 가다가 있습니다. 가다에 있어서 직접 명령형은 가거라가 되지만 이것의 간접 명령문은 가라가 된다. 그래서 주로 간접 명령형은 대체적으로 간접 명령형 같은 경우는 인쇄물 같은 데, 또는 시험지 같은 데서, 또는 신문 사설 같은 제목에서, 또는 구호에서 주로 간접 명령형을 쓴다고 했죠. 이런 간접 명령형을 소위 무슨 체? 하라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 하라체 같은 경우도 해라체에 언급되어서 같이 아류적인 어떤 체로서 해라체의 범주에 넣어준다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해 두시고요. 해체 같은 경우는 그냥 용언의 어간에다가 어미로서 끝나는 형태인데요. 라가 붙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할 때 먹어라고 하죠. 뭘 생략합니까? 라를 생략. 라가 들어가면 해라체지만 라가 빠지면 먹어, 해체가 되는 것이고, 이 먹어에 대해서
높임 보조사 요가 들어가면 회의어체가 된다. 물론 일반적으로 볼 때 대체적으로 격시체, 격시체나 해체까지만 보더라도 결국 종결어미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회의어체는 높임 보조사 형태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다소 상대 높임 가운데 형성 방법이 다소 조금 이질적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것의 상대 높임의 형성 방법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종결 어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보면 먹다에 대해서 이것을 격시체 형태에서 보면 뭐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대체적으로 여기와 관련돼서 얘기한다면 먹으시오, 먹으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먹으시오 라고 해서 시호 형태가 대태로 들어갈 수 있다. 십시오. 자, 먹으시오 하면 이 하우체니까요. 제일 처음에 가장 높임 형태로 씁시다. 잡수십시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 먹다라고 하니까 좀 얘가 부적절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둡시다. 갔다에 대해서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가장 높임은 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또는 먹습니다. 먹다란 말 통해서 씁니다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죠. 자, 이거에 대해서 하우체 형태는 가시오. 그 다음에 가오, 가구리오. 그 다음에 가소. 이렇게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겠고, 이것이 하계체 형태로 얘기할 때는 가게, 가나. 그 다음에 있죠. 그 다음에 가게, 가나. 그 다음에 가. 이렇게 할 수 있겠잖아요. 이렇게 나라는 말 또는 가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계체 형태로 쓸 수 있다. 헤라체 형태로 한다면 우리가 가거라 또는 가라 이런 형태가 헤라체. 거기에 대해서 가 하면 해체요, 가요 하면 회요체가 된다. 이렇게 해서 상대 높임법은 청자를 높이는 것으로서 형성 방법은 종결 어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 거기는 뭐와 뭐가 있다는 점, 격시체와 비격시체가 있다는 점도 아울러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 국어의 높임법 가운데 가장 발달된 높임법은 저와 같이 상대 높임법이 가장 발달했다. 그래서 우리 국어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높임법에 있어서는 청자 중심의 높임법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청자 중심의 높임법이다 라고 정의가 된다는 점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세 번째에 있어서 이쪽 위에 넘겨서 얘기하면 객체 높임법이 있습니다. 자, 객체 높임법이라는 것은 어떤 형성 방법은 어떻게 될까? 일단 대상부터 알아둘까요? 여기서 객체라는 것은, 객체라는 것은 무엇을 갖다 뜻하는가? 객체 높임법에 있어서의 객체는 여기서 누구를 뜻하는가? 객체는 대체적으로 문장 내에서 목적어, 목적어나 부사어에 해당되는 것, 목적어나 부사어에 해당되는 것을 객체 높임법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거기에 형성 방법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을 텐데, 형성 방법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냐? 그렇죠. 어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객체 높임은 어휘를 통해서 형성된다는 것, 상대 높임은 종결어미를 통해서, 그 다음에 주체 높임은 대표적인 게 선어말어미 C를 통해서 높임의 그런 어떤 그 형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성 방법에 있어서 어휘인데요, 이 어휘에 속하는 것들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일단 다섯 개만 머릿속에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가운데 하나가 들이다, 그 다음에 여쭈다, 뵙다, 모시다, 아래다. 하여튼 이런 말만 들어가면 객체 높임법이라고 해둬도 됩니다. 따라서 형성 방법, 어휘를 통해서 높인다는 점, 들이다, 여쭈다, 뵙다, 모시다, 아래다, 어휘 다섯 가지 머릿속에 확확확확 암기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의 예를 갖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영희가 하나의 예를 들면 영희가 엄마에게, 자, 영희가 엄마에게 선물을 드렸다. 영희가 엄마에게 선물을 드렸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본다면, 자, 이때 엄마에게라는 대상을 동생에게로 바꾼다면
동생에게로 바꾼다면 이때의 드렸다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 드렸다는 뭘로 가야 됩니까? 그렇죠. 주었다로 가야 되겠죠. 어때요? 자, 이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드리다라고 하는 어휘가 선택됐죠. 이렇게 드리다는 엄마에게 문장 성모로 본다면 이것이 부사니까 부사를 고려한 높임법. 이것이 바로 객체 높임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영희가 여희가 엄마를 모시고 여희가 엄마를 모시고 시장에 갔다. 여희가 엄마를 모시고 시장에 갔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거든요. 영희가 엄마를 모시고 시장에 갔다라고 할 때 이때 엄마를 모시고라는 표현 대신 이때 동생이 들어갔다 합시다. 자, 동생을. 자, 영희가 엄마를 모시고 시장에 갔다. 영희가 동생을 뭐가 됩니까? 그렇죠. 데리고가 되죠. 데리고 시장에 갔다. 자,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의 데리고는 앞에 동생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니까 데리고가 됐고, 그렇다면 모시고는 앞에 엄마가 들어갔기 때문에 모시고 됐죠. 그러므로 이 모시고는 뭐에 관련돼서 결부되는 거다? 목적어 엄마와 관련돼 있죠. 따라서 이런 문장 내에서 이와 같이 부사나 목적어를 높이는 것을 객체 높임법. 따라서 객체 높임법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 어휘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요. 요 세 가지, 이 다섯 가지에 대한 어휘를 머릿속에 넣어둘 필요가 있겠다.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한다면 우리 국어에 있어서의 높임법은 매도체계가 있다는 점, 삼원체계가 있다는 점, 주체 높임, 상대 높임, 객체 높임이 있는데 주체 높임은 선언말 어휘를 통해서, 상대 높임은 종결 어휘를 통해서, 객체 높임은 어휘를 통해 높인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문제가 또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수 있는데요. 하나의 예를 든다면 다음 같은 것을 통해서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가끔 나올 수 있는 내용 가운데 이런 표현을 갖다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보니까 125페이지에 일단 참고적으로 두 가지 정도 참고할까요? 자, 주체 높임과 관련돼서 보게 되면 다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체 높임이 있고 간접 높임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서술의 태도에 따라서 서술의 태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시할 거거든요. 충무공 충신이었다와 충무공 충신이셨다 할 때, 자, 이때 충무공 충신이었다는 것은 객관적 서술로서 주로 신문이나 방송, 역사책 등에서 표현되어지는 것이고요. 충무공은 충신이셨다라고 할 때는 주관적 서술로서 충무공의 후손의 말 가운데 또는 특별히 충무공을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관적으로 서술할 때는 충무공 충신이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시문일 가운데 다음 중 주관적 서술에 해당되는 걸 찾아라 그러면 충무공 충신이었다 이런 것을 찾아줘야 되겠고요. 자, 감전 높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가 제시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분은 아직도 귀가 밝다라고 할 때 밝다라고 하는 건 밝으시다. 주체가 귀, 귀는 그분, 따라서 주체 간접 높임 형태고요. 댁에서 버스 전용이 머셔서 할 때 머셔서 역시도 주체 간접 높임이 들어가 있다는 것. 여기서 멀다의 주체는 결국 집에서 정류장까지의 거리니까요. 그것도 역시 아버지가 자주 이용하는 정류장에 대한 이야기. 따라서 머셔서도 역시 주체 간접 높임. 가끔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유형 가운데 하나가 다음 중에서 주체 간접 높임을 찾아라 할 때 이런 것들을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선생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어요 라고 할 때 잘 되다, 되다의 주체는 일이고요.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선생님의 일이죠. 이렇게 주체와 관련된 것을 높이는 것은 주체 간접 높임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용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 선생님께서는 편찮으시다 할 때 편찮으시다 밑줄짝, 선생님께서는 허리가 아프시다, 아프시다의 밑줄짝. 이때 편찮으시다와 아프시다 각각 밑줄 했습니까? 주로 편찮으시다는 주체 직접 높임에 쓰이는 것이고 아프시다는 주로 간접 높임에 쓰인다는 사실, 이거 하나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하나 또 기억해 둘 것 중에 하나가 125페이지 밑에 하단에 앞전법 문제, 앞전법의 별 3개 정도 좀 해놓을까요? 앞전법의 별 3개 정도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앞전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앞전법이냐면 주체와, 자, 있죠? 서술의 주체, 주체와 말하는 사람을 화자라고 하죠.
화자와 말 듣는 사람을 뭐라고 나왔죠? 청자. 이렇게 해서 주체와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따지는 것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지? 압존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압존법의 이야기, 주체와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따져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압존법은 어디서 지키느냐? 주로 가정 내에서 압존법을 지킵니다. 그러나 유아 할례에서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직장에서는 압존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점, 가정에서는 압존법을 지킨다는 것, 이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삼가 편대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주면 쉽습니다. 가정과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 무엇이 압존법인지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이게 나가 있습니다. 나가 화자입니다. 말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 여기에 할아버지가 계신다고 봅시다.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가 청자라고 생각합시다. 청자. 그리고 여기에 아버지가 계시다고 봅시다. 아버지, 아버지가 행동의 주체라고 얘기한다면, 자, 비록 아버지가 높여야 할 대상이지만 듣는 청자가 아버지보다 더 존대할 사람인 경우는 아버지를 높이지 않고 뭐한다? 낮추는 것, 이걸 압존법이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예문을 적어보면 할아버지, 하나의 예를 들면 할아버지 아버지가, 할아버지 아버지가 왔어요. 아버지가 왔어요. 압존법상에 있어서 이것을 왔어요 또는 왔습니다, 오셨어요, 오셨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다면, 이런 표현이 있다면 압존법상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 맞는 표현이냐? 압존법에 있어서는 왔어요, 왔습니다 이 표현은 압존법상 맞는 표현이지만 오셨어요, 오셨습니다는 틀린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자, 혹설도 시험지 가운데 질문할 때 압존법과 관련돼서 시험지 출제가 되면 할아버지 아버지가 왔어요나 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압존법에서 맞는 거예요. 만약에 압존법을 가지고 물어봤다면 이 오셨어요 오셨으면 틀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험지 가운데, 시험지 가운데 언어 예절, 언어 예절은 좀 더 약간 포괄적입니다. 즉 압존법이라는 어떤 법의, 높임법이라는 어떤 법의 태도보다 좀 유연한 것이 언어예절이죠. 따라서 언어예절적 측면에서 나왔다 그러면 오셨어요나 오셨습니다는 맞는 표현으로 넣어줍니다. 허용합니다. 그러나 압존법으로 물어보면 이거는 틀린 거고 언어예절로 물어보면 이거는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해서 헷갈리지 말고 좀 알아두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자, 그래서 가정 내에서는 이렇게 압존법을 지킨다는 것. 자, 그러나 직장 내에서는 압존법을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직장 내에서는 압존법을 안 지키는데요, 이것도 삼가 편대를 통해서 제시해 보면 다음 같은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나가 있습니다. 나가 평사원이라고 합시다. 나가 평사원이고 여기에 듣는 청자가 있습니다. 이 청자가 부장이라고 하십니다. 부자가 청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따라서 주체, 행동의 주체가 과장이 있다고 봅시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부장에게 말하는 경우인데 이때 부장님, 하나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부장님, 이 과장님은, 부장님, 이 과장님은 방금 퇴근하셨습니다. 자, 부장님, 이 과장님은 방금 퇴근하셨습니다. 자, 부장님, 이 과장님 방금 퇴근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둘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부장님, 이 과장님 방금 퇴근했다. 이때 행동의 주체가 이 과장이고 퇴근하다 주체죠. 퇴근하다 주체가 이 과장 아니겠습니까? 듣는 청자가 부장님입니다. 자, 이것을 말하는 화자가 평사원일 때 분명 평사원보다 행동의 주체가 직급이 높죠. 그런데 듣는 사람도 직급이 더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내가 이루고자 하는 사람을 낮추지 않고 높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직장 내에서는 압존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나 가정 내에서는 압존법을 지킨다. 그래서 압존법에 대한 개념을 하나 알고 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두면 되겠고, 덧붙여서 여러분 교재 127페이지에 하나 참고로 배울 것 가운데
어휘와 관련돼서 하나 기억해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임말과 낮춤에 있어서 높임말, 직접 높임말, 높임의 대상임을 높이는 어휘로서 아버님, 선생님, 따님, 주무시다, 계시다, 잡수시다 이런 말도 있겠고, 간접 높임 형태로서 높임의 대상 인물에 관련된 인물이나 사물을 높이는 어휘로서 진지, 말씀, 치아, 약주, 택, 객시, 계식. 계시라는 것은 남의 동생을 높일 때 계시라고 하고, 남의 학교를 높일 때 규교, 남의 원고를 높여 이를 때 옥고라고 얘기합니다. 낮춤말 가운데는 직접 낮춤의 저, 소신, 소생이 있고요, 간접 낮춤으로서는 말씀, 졸고, 딸련이 있습니다. 이때 졸고라는 것은 자기 원고를 낮추어서 졸고라고 얘기합니다. 졸고에 대응되는 높임 형태는 옥고라고 얘기하겠죠. 옥고. 옥고가 무슨 옥을 치르다, 옥에서 고선을 치르다 옥고가 아닙니다. 여기서 옥고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구슬 옥자 써가지고 귀한 원고를 뜻할 때 옥고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간접 높임의 형태로서도 말씀이 있고요, 간접 낮춤의 형태로서도 말씀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 중요하대요. 우리 수험생들이 말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더러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이것은 간접 높임에도 간접 낮춤에도 두루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컨대 선생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할 때 말씀이라는 것은 간접 낮춤으로서의 말씀으로 쓰인 거지만, 선생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라고 할 때는 간접 높임의 말로 사용됐다는 사실. 따라서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간접 높임에도 간접 낮춤에도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둬야 할 내용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교재 보니까요, 그 예제 한번 잠깐 보면 다음 같은 내용들이 있어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자, 다음 중에서 높임과 낮춤의 호응관계 옳게 쓰인 것은 뭐냐 그랬죠. 대개 정원사가 계시죠 라고 할 때 정원사는 댁과 관련돼서 그 부리는 사람이니까요, 대개 정원사가 계시죠 라는 표현보다는 있으시죠 라는 표현이 가장 옳은 답이 될 것 같고요. 호철아 선생님께서 오시랜다가 아니라 오다의 주체는 호철이, 그러므로 오라고 말씀하신 사람을 높여야 되니까요, 호철아 선생님께서 오라신다 정도로 고쳐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짐을 들여다 드리겠습니다 할 때 드리겠습니다. 자, 뒤에 내용을 봐서 듣는 사람, 상대 높임법이 적용된 걸 봐서 듣는 사람, 청자가 높여야 할 대상이니까요, 제 여기에서 내가라기보다는 제가, 겸손한 편으로서 제가 짐을 들여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야 맞겠다는 거고, 아버지 둘째 형이 오늘 서울에 도착한대요 라고 할 때, 자, 가정 내에서는 앞전법을 지킨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둘째 형이 오늘 서울에 도착한대요 라는 표현은 맞는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와 더불어서 2번 문제도 마저 한번 해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높임법의 표현으로 맞는 것은 뭐냐 그랬을 때, 할아버지 아버지가 왔습니다. 앞접법상 맞는 표현이죠. 제대로 됐네요. 1번이 답이겠고요. 제 말은 그런 게 아니야. 이때 말, 자기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제 말씀은 그런 게 아닙니다 라고 해야 되겠고요. 선생님 말씀이 안 계십니다 할 때 안 뛰고 계십니다, 뛰어서도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간접 높임 형태로서 선생님의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있으시다에 있어서의 표현에 있어서 반대는 없으시다 정도로 생각해두면 되겠습니다. 할머니는 이빨이 좋지 않으십니다 할 때 이빨, 부적절한 어휘를 사용했죠. 치아 정도로 해야 되겠다. 자, 이런 정도에서 문제 해결을 해둬야 되겠고요. 하나만 덧붙여 설명하고요, 하나 더 설명한다면 다음 같은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맞춰본다면, 자,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할아버지,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할아버지, 부탁하신 물건, 할아버지 부탁하신 물건, 아버지께 드리고 왔습니다. 아버지께 드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적용된 높임법을 모두 말하시오.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부탁하신 물건 아버지께 드리고 왔습니다. 여기에 적용된 높임법을 모두 말한다면 뭘까요? 할아버지 부탁하신 물건 아버지께 드리고 왔습니다 할 때, 이때 부탁하다의 주체는 누구죠? 할아버지니까 주체 직접 높임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드리다를 통해서 할 때 아버지께라고 하는 부사를 높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객체
높임법이 들어갔다는 사실이고요. 왔습니다 할 때 씁니다는 듣는 청자인 할아버지를 높이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상대 높임법이 적용된 것. 따라서 혹사도 시험지 가운데 이런 지문이 이런 문장이 주어진 상태에서 여기에 적용된 높임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뭐냐? 일단 주체 직접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앞전법은 앞전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지나친 높임에 대한 것들 하나만 더 기억하고 갈까요? 지나친 높임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다음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시우남용, 선하월미 시우남용에 대해서 선하월미 시의 남용도 역시 지나친 높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보시고 계신다. 자, 아버지는 신문을 보시고 계신다는 이 문장에서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자, 이따 계시다 자체가 아버지를 직접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보시다에 시를 갖다 굳이 넣지 않아도 돼요. 이것은 보고 계셨다라고 해도 맞는데 보시고 계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높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시의 남용에 대해서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물론 주의할 것이 있죠. 원래 시를 포함하고 있는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이런 표현이 있죠. 아버지는 지금 주무시고 계신다. 자, 아버지는 지금 주무시고 계신다 할 때 이 주무시다 자체는 원래 시를 포함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결국 시를 남용한 거라 볼 수 없겠죠. 따라서 이것은 맞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해서 생각해 두면 되겠고, 하나는 자, 우리가 어휘 오용에 의해서 어휘를 잘못 사용, 어휘 오용에 따라서 잘못할 수 있는 건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나친 높임 형태로서 잘못된 높임이라도 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어휘의 오용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꾸중이라는 말, 꾸중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걱정이라는 말, 그 다음에 꾸지람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을 써야 할 자리에 이런 꾸중이나 걱정, 꾸지람을 써야 할 자리에 뭘 쓰는 것이 있어요? 야단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야단쳤다라고 하는데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혼낼 때 물론 야단쳤다는 말이 맞지만 아랫사람이 그걸 당하고 나서 말할 때는 꾸중을 들었다, 걱정을 들었다, 꾸지람을 들었다라고 해야지 아버지에게 야단 맞았다면 틀리게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고, 또한 어른들에게 있어서는 수고하다는 말을 쓰지 말고 먼저 가겠습니다,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과장님 하지 말고요, 먼저 나가겠습니다,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게 좋겠고요. 또한 우리가 형용사적인 측면에서 평안이라는 것이랄지 건강이라는 말이랄지 이 자체 평안하다, 건강하다는 이런 말들은 대체적으로 어른들에게는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했을 때 이것도 역시 형용사이기 때문에 명령조나 청용조도 쓸 수 없죠. 평안하세요, 건강하세요 라는 표현도 쓸 수 없거니와 이런 말들은 대체적으로 어른들에게 삼가하는 게 좋겠다. 항상 부모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불편하고 항상 자식 걱정에 항상 있기 때문에 평안하다는 표현도 적절치 못하고요. 건강하다는 표현과 관련돼서 얘기할 때는 건강하다는 형용사인데 어른들에게 자꾸 건강하십시오라고 하면 내가 본 건강이 좀 이상한가? 라는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건강하다, 평안하다 말은 삼가하는 게 좋겠고 굳이 쓴다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부탁조로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 평안하세요? 건강하세요? 법상 어긋난 표현이라는 것도 아울러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뭐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그렇죠. 높임법에 대해서 또 살펴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해 두는 게 좋겠고요. 우리 국어의 높임법은 매듭 체계, 3원 체계라는 사실인 것도 아울러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쉬었다가 계속해서 또 내용 진도